그립죠. 보고 싶죠. 정말. 경쟁력의 근원이 결국 인력에 있으며 인력 양성의 주체인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 단계도 아니었었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하십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좋다, 그러면 시드머니는 내 개인 돈으로 하겠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뭐지? 이 건물이 혹시 뭐 중앙정보부의 이런 국가에서 주는 무슨 뭐 비밀 공장 요원을 키우는 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하고. 사실 재단이 1974년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 이게 뭐 선경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건 어떤 기관이고 누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건가 의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후보 장학생 10명을 비롯해 대학 특별 장학생 등 5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책을 한 권 두꺼운 걸 나눠주더니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판하라, 또 네 생각을 써라,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그 책을 읽고 영어로 또 답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혹시 그 영어 시험 끝난 다음에 망했다 뭐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 근데 정말 그건 난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내가 평소에 생각해봤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운의 첫 시작점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혹시 선경에서 주는 장학금이니까 선경에 와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라도 생각했는데, 그거 전혀 없다. 단지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학생 한 명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돈의 총액이 선경 신입사원 25년치 봉급비였다고 합니다. 뭐 집 한 채 충분히 샀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채 더 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재단 혹은 재단을 돕는 SK 관계사 입장에서도 올해는 좀 비상상황이니까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 이사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문제 없게끔 지원이 됐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시 재단 빌딩이 있었었는데 그 빌딩의 그 건물의 일부 공간을 외부에 임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무가 거의 없었던 산을 사서 본인께서 직접 또 아들, 딸 같이 최채원 회장님 비롯해서 같이 매주 심고 그때 매 주말마다 끌려다니시느라고 되게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랬었지 라고도 말씀도 하셨고, 제가 곁에서 바라본 최채원 회장님 역시도 저 친구들이
나라를 위한 큰 동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레가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잘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고 기르는 것이 기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험을 긴 시간 본다는 게 가장 특징이었어요. 영어시험, 전공시험, 뭐 논술 누런 종이 이렇게 큰 거에 정말 손으로 쓰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박사과정으로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 그말 그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딱 그 정도만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서 조금 더 용돈을 더 받는 느낌인 거죠. 지원을 받으시면 네. 조건 같은 건 없었어요? 조건은 따로 없고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어라. 이거 말고는 조건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 선대회장님의 뜻을 되살려 본다면 과연 선대회장님께서 천국에서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남다른 게 있어요. 선대회장님의 그 인재 양성의 철학에 수혜를 받은 입장이라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인재가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고 지식이 가지는 그 힘, 그 바탕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선대회장님의 철학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학 후보자들한테 당신들이 나가게 되면 박사학위 때부터 다음과 같은 공부들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책들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읽어라 라는 차원에서 비축해 뒀다고 합니다. 여기 유명한 책도 있네요. 아 맞네요. 그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s,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고 보면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예전에 누가 이 책을 빌렸는지도 한번 내역이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염재호 전 고대 총장님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정시에 반납을 하셨고요. 아 그래 연체가 안 됐었나? 만약에 총장님이 이렇게 총장까지 하시고 후학들 키워내신 거 아셨으면 회장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것도 특히 연고대라는 사학에 우연히 그것도 같은 시기에 충장을 했다는 것 그거 보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립죠. 보고 싶죠. 정말. 네.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억들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세계 선진 국가가 될 거다. 지금 너희들이 나가서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죠. 그건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인적, 지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지식 생태계를 잘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대 이사장님한테는 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선대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태원 이사장께도 그 무게는 똑같이 왔고 굉장히 즐거운 무게로 왔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미래를 맞이할 좋은 인재들, 좋은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잘 개발하고 더 계속 성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